김쌤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4회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 식품 미생물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식중독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토, 복통을 유발하죠. 대표적인 식중독 증상이죠. 구토, 그리고 배압, 배앓이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증상이 엄청 심해서 막 사망까지 이르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엔 구토, 복통을 앓다가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훨씬 많죠. 따라서 치명적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오염된 지하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만들 때이 깨끗한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오염된 지하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지하수로부터 식품을 만들 때 식품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감염이 될수 있고요.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김치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이 되어서 단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미생물의 내열성. 내열성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죠. 내열성은 열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의 생장 곡선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조금 더 세분해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유도기가 있고요. 미생물이 막 늘어나는 대수기.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 완전히 포화되는 정체기 또는 정지기가 있고 그 뒤에 삼열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열에 대한 저항성이 외부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시기는 정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생물을 실험을 할때이 early stationary phase라고 해서 정체기의 앞부분에까지 미생물을 배양해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기 세포가 정체기의 세포보다 열 저항성이 작습니다. 즉 정체기가 열 저항성이 더 높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생육 온도가 높으면 어떻겠어요? 열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습니다. 높은 온도에 자랐기 때문에 열 저항성이 더 크고요. 최적 pH에서 열 저항성이 더 크겠죠. 환경이 좋으니까. 최적 pH가 아니고 pH가 3이나 4 정도로 낮아지면 열에 대한 저항성도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생물이 자랄 때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수분 활성도가 낮거나 또는 낮은 pH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이런 미생물들이 적응을 합니다. 이 적응을 우리는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적응하게 되면 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미생물 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시험관에 미생물을 키워서 또는 시험관에서 희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생긴 배지에 키워서 미생물 수를 측정을 하죠.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미생물 수를 측정한다기보단 미생물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게 해서 미생물 수를 로그 CFU 단위, 콜로니 포밍 유닛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하는 데는 보통 테스트 튜브, 드라이 오븐, 워터베스 같은 게 필요하지만 미생물 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1번에 나와 있는 이게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헤마토미터 또는 헤모사이토미터. 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이 기기는 세포를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를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살아있는 세포는 얼마나 많은지 또 죽어있는 세포는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1번에 나와 있는 헤마토미터 또는 헤모사이토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아마 문제 복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세균제 측정에 따라서 집락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세균수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배웠겠지만 우리 집락수를 측정할 때는 몇 개에서 몇개 사이가 유효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15개에서 300개 사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미생물 수를 나중에 계산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배지에서 세균수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밑에 식이 잘 나와 있죠? 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15개 이하인 경우죠. 15개 이하인 경우에 가장 낮은 이석 배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에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가장 낮은 이석 배수가 여기죠. 10분의 1로 이석한 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두 개가 있고 희석 배수가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거를 더해줍니다. 1 곱하기 2에 10에 마이너스 1이고 요 희석 배수에서 나온 숫자를 더해줘야겠죠. 14 더하기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2 0.2 얘는 28이죠. 계산해주면 24네요. 24. 120 CFU per ml이 됩니다. 단위도 CFU per ml로 해줘야 되고 답도 120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기에는 해당되는 값이 없어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가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높은 식염 농도에서 나트륨의 농도가 높을 때 자랄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내염성 유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염성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 많은 환경,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효모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소금이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 효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번에 나와 있는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가 있고요. 또한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데바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가 있습니다. 요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와 데바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의 경우에는 소금이 많은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고 우리 이러한 효모를 내염성 효모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청주, 장류 등의 양조에 쓰이며 황록색 또는 황갈색의 균총을 형성하는 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조에 쓰인대요. 뭐에 사용되는 균주야? 발효에 사용되는 균주입니다. 발효에 사용하는 다양한 균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건 쌀누룩 또는 보리누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룩이기 때문에 어떤 곰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룩 곰팡이 생각하시면 되죠. 발효균으로 알려져 있고 누룩 곰팡이는 이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입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라고 하는 균주가 대표적으로 발효에 많이 쓰이죠. 누룩 곰팡이로서 청주 또는 장류의 양조에 양조는 발효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공장의 파지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파지는 뭐죠? 파지는 특히 여러분들 박테리오 파지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파지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을 호스트로 해서 자라나는 바이러스를 의미하죠. 이 파지 중에 박테리아 세균이죠. 세균을 호스트로 해서 자라는 균을 우리가 박테리오 파지, 줄여서 파지라고 하는데, 이 파지가 많을 경우에 특히 발효를 하는 경우에 발효균을 용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발효균을 용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지에 의한 용혈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장 주변을 청결하게 할수 있겠죠. 파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식품 공장의 공기 및 설비를 수시로 검사해서 파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살균 처리를 철저히 해주면 파지에 오염되지 않겠죠. 근데 이 생산효율에 가장 좋은 균주 한 종을 꾸준히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에 대해서 파지는 호스트에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내가
아, 타겟으로 하는 호스트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균제가 파지에 의해 오염되게 되면 이 균주를 사용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균주 한 종을 계속 사용한다기보단 균주를 계속 바꿔주는 게 파지에 대한 대책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이 식품 미생물 실험을 하면은 고압 증기매균 오토클레이브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이 미생물을 그냥 막 버리게 되면 어때요? 환경이 오염될 수 있죠. 따라서 미생물 실험 전후에 멸균시키기 위해서 증기를 사용합니다. 이걸 오토클레이브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은 121.5도씨에서 15분간 가열 처리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에 121도씨에서 15분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하면 발효 효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효모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생산 방식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면 발효 효모가 있고 상면 발효 효모가 있었죠. 특히 맥주에 있어서 상면 발효는 우리가 편의상 위에 면의 위에서 발효를 시키는 위쪽에서 발효를 시키는 효모를 의미하고요. 하면 발효는 편의상 아래쪽에서 발효시키는 효모를 의미합니다. 맥주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상면 발효 효모를 주로 이용을 했죠. 상면 발효 효모는 뭐가 있었어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가 있죠. 보통 이렇게 위에서 발효시키는 효모를 이용을 했는데 이 독일에서 하면 발효 효모로 발효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균주의 경우엔 특히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균주의 경우엔 배양을 해보니까 여기 밑에 쪽에서 발효시켜서 독특한 풍미를 내더라 라고 해서 특히 이 독일에서 나오는 맥주죠. 칼스버그의 경우에 하면 발효 효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하면 발효 효모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난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발효는 상면 발효 효모보다 보통 느립니다. 느린 이유가 보통 최적 온도가 낮아요. 밑에 나와 있듯이 최적 온도가 5에서 10도씨입니다. 그러면 상면 발효 효모 A의 경우에는 어때요? 상면 발효 효모의 경우에는 어때요? 보통 15에서 24도씨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빠르죠. 상면 발효 효모는 발효 시간이 빠른 대신에 온도가 높고요. 하면 발효 효모의 경우에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 하면 발효 효모는 보통 라핀 오즈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별 배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감별 배지는 우리가 선택 배지라고도 부르고 또는 선택 분별 배지라고도 부릅니다. 선택 배지 또는 선택 분별 배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지를 의미해요. 자,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 대표적인 선택 분별 배지 또는 감별 배지는 4번에 나와 있는 EMB 배지입니다. EMB 배지는 어떤 미생물을 감별하는 거예요? 대장균이죠. 대장균, 특히 대장균을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로 EMB 배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발견이 된대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모유로 자라는 유아의 주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에요. 이 비피도박테리움의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락토바실러스 속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속에 중에서도 모유를 먹고 자라는 유아의 장에 기생할 수 있는 미생물이고요. 편생 형기성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1번에 나와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고 우리가 비피더스라고 하는 것도 이 비피도박테리움 중에 하나로 사람의 좋은 기능성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미생물 중에 비타민 생성균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미생물, 2번, 3번에 나와 있는 미생물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모두 비타민을 생성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페니실리움 시트윈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의 경우에 이 곰팡이는 푸른 곰팡이 하나인데요. 우리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냐면 이 푸른 곰팡이가 스타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스타틴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유지시켜서
자, 어떤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농도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니실리움 스티비늄의 경우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지를 시키고 고지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는 문제는 미생물 중에 세포 내 염색체 수가 한 개래요. 세포 분열은 비유사 분열법에 따르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여러분 진핵세포와 우선 원핵세포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뉠 수 있지만 염색체 수에 의해서도 나뉠 수 있죠. 원핵세포의 경우엔 염색체 수가 하나입니다. 진핵세포엔 염색체 수가 여러 개죠. 조류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진핵세포입니다. 곰팡이 진핵세포고요. 효모 진핵세포입니다. 염색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고요. 세균은 원핵세포죠. 염색체가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있는 문제는 균주 중에 분생포자를 만드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생포자는 어떤 거죠? 무성생식포자 중 하나죠. 우리 유성생식이 있고 무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을 하는 포자 중 하나입니다. 무성생식의 경우에 다양한 포자가 있죠. 분생포자가 있고요. 출하포자가 있고 분절포자, 후박포자, 포자낭포자가 있습니다. 이런 무성생식포자 중에 하나로 분생포자를 만드는 것은 1번에 나와 있는 페니실리움입니다. 이 페니실리움 속이 대표적으로 분생포자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패된 통조림에서 균을 분리했어요. 어떤 게 부패를 시켰는지 봤더니 유당을 발효했대요. 우리 유당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장균군이 있죠. 대장균군이 그람 음성균으로서 유당을 발효시킬 수 있는 유당을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대장균군 한번 골라볼까요? 4번에 나와 있는 이꼴라이, 이게 대장균이죠. 대장균이 대장균군에 속하는 미생물로 유당을 발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여진 문제는 세균 세포엔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물도 있고요. 단백질, 지질, DNA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이번에 나와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꿀이나 잼, 당미, 초콜릿 제품 이건 다 어때요? 수분 활성도가 좀 낮은 제품이죠. 수분 함량이 낮은. 우리는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가 낮은 제품에 일반적인 변패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는 아까 살펴봤듯이 내염성 효모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아도 자랄 수 있죠. 자이고 사카로마이시스 한세놀라 또는 아스퍼질러스의 경우엔 모두 다 이러한 식품의 변패 요인, 품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살모넬라는 어때요?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식품의 품질을 변화시킨다기보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 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식중독 균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살모넬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균의 증식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균은 어떻게 증식하죠? 세균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출하법으로 증식하나요? 그렇지 않죠. 출하법은 어때요? 효모의 대표적인 증식 방법이죠. 이번에 나와 있는 포자낭, 포자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진균류의 증식법이고요. 접합포자의 경우엔 곰팡이의 증식법입니다. 세균의 경우에 보통 분열법으로 증식을 해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또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죠. 자, 이게 세균의 증식 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 내생포자 엔도스포어라는 걸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실러스 또는 클로스트리디움의 경우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고르기 위해서 우리 효모 또는 곰팡이를 균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완전균류와 불완전균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완전균류라는 건 뭐예요? 유성생식이 완전히 알려져 있는 걸 우리가 완전균류라고 하고요. 불완전균류는 유성생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 불명확한 걸 불완전균류라고 부릅니다. 이 여러 가지 진균류 중에 4번에 나와 있는 캔디다족의 경우엔 불완전균류 중 하나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어지는 문제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아,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앞서 캔디다의 경우에 불완전 균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포자는 따로 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캔디다 속이고, 이어지는 문제, 불완전 균류에 속하는 건 3번에 나와 있는 로도 톨루라라고 하는, 이건 효모입니다. 효모인데 이 로도 톨루라, 발음은 굉장히 어렵죠. 로드 툴루라라고 하는 효모의 경우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욕조에 핑크색의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욕조에 핑크색 얼룩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로드 툴루라라고 하는 효모인데, 이게 바로 불완전 균류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미생물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해설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